이번 사연은 며느리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 나서 여러 가지 꾀를 쓰는 시어머니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웠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요즘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의 썩은 표정을 즐기며 먹고만 온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댁의 만행을 4년간이나 참고 산 바보 같은 며느리입니다. 좀 힘들어도 참아주면 언젠간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긴 세월 혼자 힘들어했네요. 그냥 처음부터 아닌 건 아니라고 할 걸 그랬어요. 지금은 편안합니다. 저도 성질이 있다는 걸 보여줬더니 시어머니와 시누가 조심하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당한 것들까지 함께 돌려주려고요.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몇 가지만 말해볼게요. 신우는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했어요. 신우 남편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보다 신우 남편 나이가 훨씬 많아요. 신우 남편 쪽에서 결혼을 서둘렀고 딱히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없던 신우는 결혼을 했던 거죠. 신우는 결혼하고 바로 일을 그만두었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신우는 본인 친정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요. 저희가 시댁에 가면 항상 신우를 볼 수 있죠. 저는 신우가 설거지 한번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신우는 본인 친정에서 아이와 놀고 먹다가 가요. 신우는 자기 아이가 어지럽힌 것도 정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우는 자기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자기 아이 안 예쁜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신우는 주변 모든 사람이 자기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결혼 전 남편이 쓰던 방 문을 열었는데 신우 아이가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던 아이는 깨서 울었고 신우는 저에게 소리를 질러가며 화를 냈습니다. 아이 있는 거 생각도 안 하고 문을 열었다고 저보고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웃긴 건 그렇게 본인밖에 모르는 시어머니도 신우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신우에게는 쩔쩔매요. 신우는 명절에 오전 중으로 시댁에 도착합니다. 신우의 시댁과 저희 시댁이 가까워요. 신우는 본인 시댁에서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바로 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대충 계산해보면 신우는 차례상을 치우지도 않고 오는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리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신우 아이가 그리 어리지도 않은데 무슨 핑계를 대고 시댁에서 그렇게 일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신우에게 남들 일하는 거 안 보이냐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냐고 얘기했더니 신우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었어요. 신우는 자기가 아기 돌보고 집안 일하느라 힘들어서 친정에 와서 좀 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왜 뭐라 하냐며 되려 성질을 내더군요.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지르는 신우 모습은 정말 악귀 같아요. 신우는 거의 매일 자기 친정에 와서 저녁까지 먹고 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머리가 많이 나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딸에 대해 취하는 입장이 상반되는 분입니다. 며느리인 저에게는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하는 남편 잘 챙기라 합니다. 그리고 사위에게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느라 힘든 마누라 혼자 집안일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다니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이고 신우는 전업주부인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하는 저에게는 남편 일 시키지 말라 하시고 전업으로 있는 신우는 고생한다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와 남편은 점심시간 좀 지나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물을 끓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냉장고에 있는 온갖 반찬을 꺼내시더군요. 오래된 김치 종류도 많았어요. 저는 라면을 먹는데 뭐 저렇게 많은 종류를 꺼내지? 이런 게 시어머니의 며느리 사랑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반찬들을 큰 통에서 작은 통으로 옮겨 담으셨어요. 그리고 빈 통은 싱크대에 두셨습니다. 큰 통들 제가 설거지 다 했어요. 시댁에서 식사를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설거지 거리를 만들었고 그 설거지를 제가 하라는 것이었죠. 남편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밖에서 고생하는 애 집안일까지 시키지 말라고 난리였습니다. 저도 일한다고 시어머니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너는 시댁에 온 거야 모르니? 이러셨어요. 어쩔 때는 시댁에 가보면 시어머니는 창틀을 닦고 계셨어요. 어쩔 때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셨고요.
저에게 마침 잘 왔다며 함께 일을 하자고 하셨죠. 근데 시댁에 도착해서 보면 시어머니는 그 일들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희가 도착할 시간 맞춰서 일을 시작한 거죠. 결국 시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가시고 남은 일은 제가 다 했어요. 남편이 같이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저 혼자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 제가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도 모를 수가 없잖아요. 시댁에서 밥을 먹으면 설거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시댁에 갈 생각을 하면 가면 또 어머님이 무슨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요. 같이 밥을 먹으면 얄미운 입으로 밥을 처먹고 있는 신우 입을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더더욱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을 피해서 시댁에 가면 뭐 하겠어요? 시어머니는 다른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저 부려먹으려고 일을 벌인 것을 알지만 시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남편에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지만 남편도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명절에 끝없는 설거지를 하고 나서 오후에 친정 가는 길에 남편에게 엄청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는데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그게 뭐 어때서 며느리가 당연히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야? 이랬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 작성했을 거예요. 결혼 4년 만에 제 살 길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고민글 한번 올렸다가 욕 엄청 먹고 각성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시댁에 왜 가냐? 모자라냐? 많이 기우는 결혼했냐? 이런 댓글이 대부분이었고 너 무슨 장애 있냐? 하는 말까지 들었네요. 근데 막상 이런 상황에 놓이면 처음부터 할 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몇 달 전에 시댁에 도착해보니 시어머니는 대청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도착하기 얼마 전에 시작하신 거죠. 왔니? 하면서 미소를 짓는 시어머니를 보고 왈칵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열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돕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뭐하고 있니? 하고 묻더라고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던 일 하세요.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좌불안석이라 밖에 나갔다 올까 했지만 괜히 시어머니를 더 약올리고 싶어서 소파에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는 그럼 냉장고 정리 좀 하고 설거지나 해라 하셨어요. 저는 저 이제 여기서 설거지 안 하려고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날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청소 다 했고 저는 소파에서 핸드폰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서 낮잠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 먹고 제가 먹은 밥그릇과 국그릇 싱크대에 넣고 그냥 왔어요.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라고 하셨는데 못 들은 채 하고 왔습니다. 다음번 시댁에 갔을 때 신우도 와 있었는데 제가 설거지를 안 하니까 남편과 신우가 말다툼을 하더군요. 남편은 신우에게 너는 어떻게 설거지 한 번을 안 하냐? 하고 신우는 어린애 키우느라 힘든 사람한테 설거지를 시키냐? 하며 말다툼을 했습니다.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우는 새언니가 있는데 내가 왜 설거지를 해?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여기서 왜 설거지를 해요? 나 이제 여기서 설거지 안 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가씨는 애가 성인이 돼도 애 어리다는 핑계 댈 사람이에요. 어머님은 나보면 일 시키지 못해 안달난 사람이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싶겠어요? 어머님이나 아가씨한테 무슨 일 생기면 돕고 싶겠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혀를 차시면서 집안 참 잘 돌아간다 하시길래 제가 어머님이 어른으로서 역할을 참 못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민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잖아요. 이러고 남편에게 가자. 여기 더 있으면 진짜 큰 싸움 날 것 같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설거지를 네가 하면 될 걸 가지고 그거 하기 싫어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 하는 시어머니에게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땡땡씨가 해도 되고 아가씨가 해도 되는 일인데 어머님이 저만 시키려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안 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오랜만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명절에 언제 올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올게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시더군요. 그게 싫으면 남편만 보내고 저는 여기 안 오겠다고 했더니 시부모님 두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도 시댁에 가서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신우가 저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아기 핑계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아가씨가 너무한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사람 기본 도리는 하고 살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신우가 저에게 소리 지르며 덤비는 거 시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저 이제 아가씨 무서워서 여기 못 오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달 정도 시댁에 안 가고 연락도 피했어요. 두달 정도 지나서 시댁에 갔는데 저를 건드리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왔는데 신우 표정을 보니 많이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고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기분 나빠하는 걸 보니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댁과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려고요. 만약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 시댁에 안 가면 되죠. 시어머니가 화를 낼 때를 대비해서 얼굴 보면 서로 힘드니까 안 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괜히 힘든 거 참고 살다가 우리 관계만 나빠졌을 거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라더군요. 만약 자기 엄마나 여동생이 저에게 뭐라고 하면 자기가 나서서 연 끊어버릴 거라고 했어요. 4년 동안 제가 참고 살았으니까 시어머니 신우도 같은 기간 참고 살아야 공평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성격이 못 돼서 그만큼 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원하던 대로 시댁 식구들과 안 보고 살게 되겠죠. 시댁 식구들은 호의로 다가오는 사람, 마음 다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네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을 하찮은 취급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니님이 잘 처신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